40여년 부상화를 그리고 있는 서양화가 김일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울릉도에서 대구로 이사 온 뒤로 쭉 대구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정웅입니다. 서양화가 유성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50년 그려오면서 구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과 구상의 합의를 제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는 유성하 작가입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계명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제 모교에서 한 20여 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일찍 퇴직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서양화가 이원입니다. 표현하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느낌을 내가 그리고 싶어서 붓으로 하여금 추상적인 느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하고 초상화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라는 것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대로고요. 내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라는 건 모든 문학예술의 가장 기본이고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풍부한 세계가 나올 수가 없죠. 클래식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쉽게 소통이 되고 그로 해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이 전시가 그런 측면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로 인물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물에서도 또 오는 감동도 있고 풍경에서 오는 감동도 있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제게 와닿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저는 과거를 많이 예상합니다. 저희 조모님이나 조부님의 모습,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주위의 친지들의 그 모습을 익명의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저는 찾고자 하는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거형인데 그 지나간 것이 참 아름답게 주영되어 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그림에서 문학적이라면 좀 메시지가 약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문학적인 것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꼭 주제라기보다도 저는 구상화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또 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물에 느낌이 있다면 모든 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꽃을 중심으로 많이 주제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시작할 때는 모델을 불러서 인물화도 해보고 화실에서 정물화도 해보고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만 이제 시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구상이라도 현대와 맞는 구상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림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화가들의 뭐 그림의 화두라고 하면 형식과 내용, 그 뭐 즉 말하면 폼 앤 콘텐츠인데 어느 쪽을 더 우위에 두느냐가 작가의 그 작품의 그 장르일 것입니다. 저는 뭐 좀 빛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특히 빛에서 오는 인물이나 이런 데 표정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의 포착이나 그런 곳에 더 집중해서 저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붓이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요소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번 형태를 그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붓으로 하여금 표현을 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도 만들어내고 아무튼 붓으로 하여금 시킨다 꼽아야 되겠습니다. 구상화가들은 형체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색채에서 개별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또 그 색채를 가지고 다른 구상화가의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색채고 선이나 면, 점 이 모든 것들이 계산되어서 한 화면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또 제가 표현해내고 있는 그 화면의 그 현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혹은 인간의 흔적이죠.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주로 포착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는 구상 작업을 하는 작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고 그만큼 훌륭한 일거리인데 시장의 어떤 편향성 때문에 이쪽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음악의 조성진이나 임윤찬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초상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은 특별한 의미겠죠.